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3CE 신상 에디션인 테이커 레이어의 블러셔 7종과 틴트 5종을 모두 리뷰하고 발색할 예정이에요. 이름처럼 겹겹이 레이어를 올려 물들은 것 같은 표현을 해주는 메이크업이 이번 에디션의 특징인데요. 색도 다양한데다가 제품마다 패키지가 유니크하고 다 달라서 더더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블러셔와 틴트 모두에 모델의 얼굴이 감성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멀티팟 블러셔부터 보면 이렇게 거울이 장착되어 있고 가격은 22,000원이고요. 발색도 엄청 부드럽고 농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여름에 사용하기 딱 좋은 아주 보송한 마무리입니다. 색상은 총 7가지가 있고요. 웜톤과 쿨톤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이번엔 발색 횟수에 따른 블러셔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블렌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쓱 그었을 때도 한 번만 그은 것보다 확실히 세 번 그은 게 자연스럽지만 채도는 확 올라가요. 이번엔 평소에 블러셔 바르는 것처럼 블렌딩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한 번 할 때마다 농도가 자연스럽게 짙어지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편했어요. 이번엔 직접 볼에 발색을 해볼게요. 전 케비지 로즈 제품을 사용했고요. 손으로 몇 번 찍어 올려준 다음 스펀지를 사용해서 블렌딩 해주었어요. 손으로 해도 블렌딩이 굉장히 쉽지만 전 손에 묻는 게 싫어서 그냥 스펀지를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물먹인 스펀지보단 마른 스펀지가 질감과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물먹은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 멀티팟은 볼뿐만 아니라 아이와 립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발랄한 핑크색의 홀리옥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땐 손으로 그냥 쓱쓱 펴발라주고 전 눈두덩이와 언더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더운 계절엔 쌍꺼풀 라인에 끼기 조금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아이 프라이머나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준 다음에 발라야 하는 제품이에요. 원하는 부위에는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주면 더 진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삼각존 부위와 눈 끝 쪽에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짠! 이건 화장을 다 끝내준 모습이에요. 역시 붉은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은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틴티드 워터 틴트는 15,000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팁 모양은 이렇게 양옆이 살짝 패여 있어서 입술 굴곡에 맞춰 블렌딩하기 편한 구조예요. 제형은 굉장히 촉촉하지만 약간의 쫀쫀한 느낌도 있어서 입술에서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블렌딩 했을 때 너무 빠르게 착색되지 않아서 편했고요. 무엇보다 건조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번엔 다섯 가지 컬러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채화스러운 표현이 가능한 틴트고요. 채도가 높아서 여름에 마치 과즙미 뿜뿜 내듯 톡톡 튀는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크, 색들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술 발색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메이크업 리무버가 묻은 솜으로 3-4번 지워봤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 지워졌고요. 맨 오른쪽 컬러인 피그핑크가 가장 착색이 진하게 남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엔 멀티팟을 입술에 발라봤는데 아까 바른 홀리옥 제품으로 연출을 해줬어요.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딱히 이렇다 할 스킬 없이 잘만 펴발라주면 됩니다. 이건 한 번만 발랐을 때 발색이고요. 약간 연한 것 같아서 두 번째 레이어도 깔아봤어요. 하지만 전 세 번째까지 레이어를 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틴트도 한번 발라봤는데요. 글쎄요, 이 조합은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손으로 블렌딩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두 제품의 제형이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라 뭉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한 가장 잘 어울리는 블러셔와 립 조합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스칼렛 레드와 아이언 레드의 조합이에요. 스칼렛 레드는 핑크와 레드 사이의 화사한 색감인데요. 입술에도 베이스로 깔면 예쁠 것 같아서 립에도 발라줬어요. 틴트는 빨간 꽃물이 든 것 같은 맑고 깨끗한 느낌의 레드 색상인 아이언 레드와 조합해봤어요. 다음은 케비지 로즈와 스파이시 레드. 립엔 과일 석류처럼 더 진한 레드 색감을 내는 스파이시 레드를 풀로 발색해줬어요. 차분한 느낌의 말린 장미색을 띠는 케비지 로즈를 광대뼈 외곽 쪽을 감싸듯이 블렌딩해줬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조합은 바로 이 조합인데요. 얼굴에 형광등을 팡 하고 킨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는 홀리옥과 피그핑크. 베이스로 바르기 아주 좋은 웜한 코랄 컬러의 홀리옥을 이번에도 입술에 얹어주었어요. 안쪽에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 가장 발랄한 느낌의 채도 높은 피그핑크를 그라데이션 했고요. 그리고 눈 바로 밑에까지 이어서 숙취 메이크업처럼 블러셔를 연출해줬어요. 이 조합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프리뮬러와 인사이드 모브의 조합이에요. 포도가 딱 떠오르는 짙은 자주빛의 인사이드 모브를 여러 번 레이어해서 진하게 연출해줬어요. 블러셔도 뭔가 냉미녀 느낌 나는 쿨톤의 보랏빛 프리뮬러를 가로로 넓게 발라주었습니다. 쿨톤인 저에게 역시나 잘 어울렸던 조합이에요. 마지막은 디오티마와 커먼타임 두 가지를 믹스한 블러셔와 모스트 오렌지 틴트 조합이에요. 딱 봐도 오렌지 오렌지스럽죠? 모스트 오렌지를 풀 발색해서 연출했고 블러셔는 디오티마를 외곽으로 얇게 바르고 커먼타임을 사선으로 아주 진하게 포인트로 팍 발색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다른 헤어스타일링과 블러셔와 립 발색을 모두 끝냈는데요. 영상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중에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마구마구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